이번에는 봉화로 가봅니다. 현직 군수가 불출마한 봉화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 등 모두 3명이 출마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기자입니다. 봉화에선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로 나선 김남수 후보. 국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예청년 부군수제 도입과 1군 2읍 체제, 월 10만 원을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제, 홀몸 노인들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봉화 측근과 사익에 휘둘려 왔습니다. 깨끗한 경제 전문가 투명 행정으로 부패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민주당 첫 봉화군수 후보 저 김남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다섯 번째 군수 선거 도전 끝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박형국 후보.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왜곡된 군정을 바로잡겠다는 각오입니다. 봉화형 스마트판 기반 조성과 외국인 농촌 일자리 중개센터 분원 설립, 백두대간 야생화 생태원과 테마형 주택단지 조성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러한 봉화 군정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은 신명나게 일하고 또 국민들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환경 속에서 마음껏 경쟁하고 자기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를 자임하는 무소속 이봉진 후보. 농민과 상인이 잘 사는 봉화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청정 농산물 인증제와 자생식물 특구 등을 통한 청정 봉화 이미지 제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학생 참여 예산제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봉화군에는 각종 건설비리로 국민의 자존심이 진짜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설 공약을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봉화는 농민이 70%, 상인이 20%입니다. 농민이 잘 살고 상인이 잘 살면 봉화는 잘 사는 겁니다. 현 군수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불출마한 봉화군수 선거. 세 후보 모두 현 군수의 선심성 보여주기식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